스스로 일본 사람 행진이지. 이것은 조선조의 그 왕권에 대해서 별로 존중심이 없었다는 거죠. 조선조가 망했을 때 폭치일이라고 말하는 1909년 8월 29일에 1909년 8월 29일에 보도에 의하면 10년 8월 29일 폭치일 날 서울에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나라가 망해도 표정에 별 변화가 없었거든요. 그것은 조선조라고 하면 착취만 한 사람들과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조선조의 바닷가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고래가 이렇게 바닷가에서 놀다가 서로 물게 물이 싹 빠져버리면 고래가 이 모래톱에 얹혀버립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 같으면 그 고래를 잡아가지고 기름도 빼고 해가지고 뭐 돈도 벌고 할 텐데 조선에 있는 이 어민들은 고래가 모래톱에 얹혔다 하면은 밤에 몰려 나와가지고 그 고래를 밀어서 살려보내줍니다. 왜 그렇게 되냐? 고래가 얹혔다 하는 소문을 들으면은 관리들이 뛰어와가지고 잠자는 농민들, 어민들을 총동원해가지고 그 기름도 짜고 해가지고 농장 자기들이 나가야겠거든요. 나눠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횡재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골칫덩어리가 지금 왔으니까 그래서 한국에는 포개법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고래가 이렇게 많은데도 포개법이 발달하지 않는 세계에서 아마 유일한 나라입니다. 일본도 포개법이 발달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장생포, 울산 장생포에 와가지고 포경기지를 두고 고래를 잡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눈앞에서 그 돗덩어리가 떠다니는 것도 보고 밀어넣느냐? 착취를 하기 때문에, 지도층이 착취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한국의 지도층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불신하고 하는 이유는 오래된 지도층의 실패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 그 지도층 중에서 국가가 위기에 처하면은 혜성처럼 나타나는 사람이 있죠. 임진왜란을 예를 들면 이순신이나 유승룡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나라를 지켜줍니다. 그러나 영속되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사라지면 또 당파싸움 생기고 이렇게 됐던 우리 지도층의 실패의 역사가 지금도 보수층의 이 실패의 역사로서 아직도 그 DNA가 계속되고 있다. 이걸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웨스트몰랜드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월남전 때 유산을 관리했죠. 나중에 육군참모총장까지 했고 돌아가셨죠. 그 사람이 쓴 회고록을 보니까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에서 101 공정사단이라고 있습니다. 공수부대죠. 가장 엘리트 사단인데 사단장에 취임을 했어요. 낙하훈련을 했습니다. 물론 사단장도 뛰어내립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7명이 삭제하다 말자 바람이 불어가지고 휩쓸려가지고 죽었어요. 7명이 죽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같으면 그 다음날 훈련 취소 그리고 누구 책임이냐 해가지고 감찰반이 덮치고 해가지고 아마 숙대받지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 군대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다음날 또 훈련을 했어요. 왜냐? 아니, 전쟁하는데 그러면 바람 많이 분다고 전쟁 안 하냐? 7명 죽은 건 죽은 거고 훈련한다. 그러나 오늘 또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위협한지 아닌지는 사단장인 내가 측정을 하겠다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대기하도록 하고 사단장이 혼자서 자가선 타고 뛰어내렸습니다. 내리니까 역시 바람이 심해서 몇십 미터 끌려가다가 겨우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훈련 중단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 부대에서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신문에서 막 기사 쓰고 해가지고 훈련이 아마 전면적으로 중단될 거예요. 한국에서 총기 사고를 한다 해가지고 군인들한테 초병들한테 실탄을 지급 안 한 적이 있었죠. 지금도 아마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스라엘에서는 군인들이 휴학할 때도 실탄을 딱 가져옵니다. 항상 실탄을, 단창을 꽂아가지고 다닙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그래서 테러리스트가 나타났다든지 하면은
그 병사 하나하나가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발포를 해요. 그럼 총기사고 많이 날 것 같죠? 총기사고 안 나요. 총을 버린 군인은 군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스위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스위스도 전쟁을 최근 한 500년 동안 전쟁을 안 해본 나라가 그래도 자주 국방하기 위해서 전 인구가 200분 아닙니까? 스위스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기차 타면은 저 많은 집단한 기관총 가지고 집에 가는 사람도 있고 집집마다 기관총까지 다 집집마다 두고 몇십 발의 실탄을 딱 갖다 놓습니다. 사고가 안 됩니다. 사고. 이게 바로 인류 국가 시민, 국가가 뭐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스위스에서는 자살할 때도 그 국가가 지급한 실탄을 사용 안 한다고 해요. 영국은 신사도라고 하면 이제 영국을 가리킵니다. 아까 타이타닉 호에서 죽은 남자들을 분석한 거 보면 영국 남자들이 미국 남자들보다 더 많이 죽었습니다. 이 신사도를 실천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로 해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몇 명이 통치를 했습니다. 영국 관리 1000명이 인도 3억을 통치했습니다. 인도를 3억 인구를 1000명이 통치했다고 그 1000명의 영국 관리들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파견되면은 우선 딱 세 가지를 합니다. 첫째, 그 마을에서 마을의 습관과 오래된 이 전통을 존중합니다. 존중. 두 번째, 절대로 뇌물받지 않습니다. 절대로 뇌물받지. 세 번째, 그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합니다. 요 세 가지를 딱 하니까 인도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아 영국 사람들이라는 이 지배자는 과거에 어떤 지배자보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무력으로 통치하지 않고 솔선수범으로 통치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보수층으로 대표되는 보수층에서 나오는 국가지도층이 하는 일이죠. 국가지도층이 해야 됩니다. 그럼 이런 국가지도층을 가진 적이 있느냐? 우리 역사 속에서 가진 적이 있으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가진 적이 있습니다. 지난 61년 동안의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좌익 세상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역할이 묻혀서 그렇지. 이승만, 박정희가 다 그런 표상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6.25 때 소련병들이 참전했습니다. 소련병들 14살에서 18살 사이 그 중에 학생도 있고 학부도 아니었습니다. 전사 2,500명이 전사했습니다. 14살에서 18살 사이 때는 학생들이 낙동강 전선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들한테 속이고 문에 입대해가지고 자기 키보다 큰 M1 소총을 들고 다니면서 싸워가지고 그 중에 또 전쟁 끝나고 나서 학교로 돌아갔다가 또 군대 두 분 갔다 온 사람도 있어요. 2,500명이 전사했습니다. 2,500명이. 문제는 그것을 기리지 않을 뿐이죠. 아니 이스라엘에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나면 유학했던 이스라엘 학생들도 빨리 비행기 타고 돌아간다는 것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나라에서 일어난 그것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희생에 대해서 국가도 잊어버리고 언론도 잊어버렸습니다. 이러니까 굉장한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기념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기억하도록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친북 좌익들로부터 보수층이 마치 부패한 사람인 것처럼 이기주의자인 것처럼 비겁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대한 자산을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면 뭘 보여줘야 되죠. 기념관도 만들고 박물관도 만들고 동상도 만들고 김연희의 대한항공기 폭발 사건 되는 날은 반드시 국가가 기념하도록 그날 무슨 행사도 하고 10월 9일 아웅산 사건 몇 주년이라고 하면은 거기 관계되는 사람들이 다 나오고 그날은 텔레비전에서도 그걸 프로로 다루고 노화세에서도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생겼느냐.